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 김하늘입니다. 지난 2월 25일 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5대 국정목표와 21개 추진전략과 함께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북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동향 등 한 주간의 통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실험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현재 처한 안보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에도 미국, 일본 등 각국 외교사절단을 만나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외교사절단을 위한 만찬에서도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남북한 간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라며 북한의 핵포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취지의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다섯 번째 국정목표로 정했습니다. 이 같은 국정목표를 위한 방안으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 외교 전개 등세 개의 전략을 제안했으며, 특히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을 위해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 큰 통일을 지향,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등세 가지 국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양국 정상은 지난 2월 22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와 관련해 강한 조처를 취하기로 합의했으며, 유엔 제재 이후에는 금융 제재를 포함한 독자 제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과 일본이 금융 제재 강화를 위한 실무급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해 고성능 조기 경보 레이더를 일본 교토에 배치키로 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이동식 엑스밴드 조기 경보 레이더를 교토 교탄고의 항공자위대 기지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미국 연방 상원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촉구하는 북한의 핵 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러시아를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인 모리요시로 일본 전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드미트리 메드베드프 러시아 총리도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국제법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1월 29일 제4차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각 시도에서도 당세포 비서대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26일 평양시, 황해북도, 평안남도 등 주요 시도에서 시도 당세포 비서들과 시도 및 연합기업소 책임일꾼 등이 참가하는 세포 비서대회가 각각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제4차 당세포 비서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거의 한달 만에 시도 차원의 세포 비서대회를 연 것은 당의 기층 조직을 강화하고 경제사업의 성과를 독려하려는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북핵실험에 대한 국내외 우려와 비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2월 25일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이 전략로켓 및 핵무기 보유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미합동군사연습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에 대해서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이라며 억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의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통일 이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사를 통해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통일 이슈에서는 새 정부가 발표한 통일정책 관련해 국정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국정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공보담당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월 21일이죠.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국정목표로 그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통일정책과 관련한 추진 전략과 국정 과제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이라는 추진 전략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신뢰와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통일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교류 협력의 상호 보완적 발전,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적 지지를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40대 국정과제 중에서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둘째,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셋째로는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취임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번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북 정책이라고 하면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남북 간의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는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대북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유화 정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바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쌍방이 함께 노력할 때에 원활히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았을 때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억지와 안보 강화를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의 모색을 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남북관계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새 정부의 주요 추진 계획 설명해 주시죠. 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추진입니다. 현재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UN 제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영유아나 임산부 그리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 안보 상황과는 별도로 국제기구와 협의해서 시기나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해가 갈수록 노령화하시고 또 유명을 달리하고 계신 우리 이산가족분들 그리고 국군 포로와 납북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무엇보다 시급한 인도적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튼튼한 안보라는 전제와 북한의 태도 등을 감안해서 고려할 수 있겠으나 정부는 남북 간의 기존 합의는 이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당국 간 대화 채널을 개설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한의 도발 중지 그리고 기본적인 조치 등을 시작해서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교류 협력 진전을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상호 간의 신뢰 구축과 북핵 상황의 진전 등을 고려하면서 개성공단의 국제화 그리고 경제사회 문화 교류의 내실화 그리고 또 활성화를 모색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서울 평양 간의 그 남북교류협력사무소는 이 설치 문제도 여건을 감안해서 차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국정과제로 이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서 큰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작은 통일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 큰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통일 비전을 재정립해서 경제, 환경 등 분야별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그린 대탕트를 통한 환경 공동체 건설인데 녹색 경제 협력, 접경 지역 또는 뭐 DMZ, 백두산 화산 등 분야별로 공동 연구나 개성 공단 내 뭐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등을 모색하여 남북 환경 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간의 신뢰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감안해서 진행이 가능하겠지요. 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철도, 도로, 전력, 통신 등 산업 인프라의 단계적 연결을 포함해서 경제 공동체 건설 등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이 가능하겠는데요. 이것 또한 남북 간 신뢰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남북 간의 환경, 경제 공동체와 더불어서 다양한 학술 연구와 공청회 등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론화 작업도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행복한 통일이라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법 제정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단체와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및 인도주의적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네, 마지막 국정과제, 이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그동안 통일부에서 대화, 뭐 교류 협력 노력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던 일이기도 한데요. 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실질적 통일 준비,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 준비는 지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인데요.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을 위한 국론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 지지도 확보되어야 할 텐데요. 인적, 물적, 제도적 역량을 키우고 확충해 나감으로써 국내외에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동시에 통일을 위한 전반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 대한민국에 와 있는 우리 2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탈북민에 대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원에서의 초기 정착 교육 과 더불어서 탈북민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특히 집중적 교육 지원을 받아서 자립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세대 우리 통일 미래 역군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또한 그 탈북민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건립하여서 그들이 소통의 허브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또한 이 실질적 통일 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국내외에 통일, 북한 관련 연구기관관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균형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 사이에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주변국을 상대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1.5트랙 협의체를 구축하고 운영해서 국제적으로 통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민족 통일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의 이런 통일 노력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추진 전략처럼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가 구현된다면 통일이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수진 공보 담당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인천 부평아트센터에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전시작품을 윤희현장이 담아왔습니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일상에서 무뎌진 전쟁의 공포와 긴장된 풍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담아낸 특별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바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사진작가 원지영의 정전 60주년 NLL 사진전이 바로 그것인데요. 원지영 작가는 옹진군청 홍보팀에 근무하며 군정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을 위해 관내 섬 지역과 서해 5도를 다니면서 사진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뭐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군사 시설물들이나 또 그 섬에서 그냥 평상시에 훈련하는 해병대원들 뭐 그런 거 보면서 혼자 아 정말 특이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그냥 계속 지내오다가 한 4년 전서부터 그 여기를 그냥 이렇게 놔두기보다는 그 사진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기록물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그때서부터 생겼었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었어요. 우거진 풀숲 속에 덩그러니 놓인 포대와 진지,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 있는 경비정,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녘당 등 작가가 담아낸 사진 속 풍경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장 한 장 찍는 게 미약은 하지만 나중에 이제 먼 훗날에 돼서 하나하나의 소중한 기록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고 물론 이제 여기 걸린 사진들은 NLL이라는 그 특수한 사진으로 사진을 했지만 지금은 뭐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나중에 소중한 자료가 되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풍경, 분단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갑갑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풍경. 세 가지 시선으로 나눠본 사진 속 풍경은 직접 그 장소를 가보지 않은 관람객에게 분단의 현실과 감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북방 한계선이라는 그런 경계선 하나에 민족이 이렇게 같이 북한과 남한을 넘나들 수 없다는 그런 민족의 아픔과 또 이렇게 군사 기지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니 정말 민족으로서 아픈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NNL 사진전이 아닌 남북이 우리가 통일이 돼서 좀 더 평화롭고 이런 더 밝고 환한 사진으로 전시회는 이런 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저는 이제 위장막들이 이제 군사시설도 다 없어질 거고 진짜 아름다운 그냥 풍광으로 남아있는 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날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죠. 남북한을 가르고 있는 분단의 상징물이자 한민족의 아픔이 되어버린 북방한계선 NLL.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평화와 위엄이 공존하는 북방 한계선이 사라지는 통일의 그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윤희 현장 이영아입니다.
통일부 대학생 상생기자단이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 상생기자 통일톡톡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 통일 소믈리에가 된 정찬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통일 소믈리에의 평화 만들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통일 소믈리에 정찬영 기자입니다. 통일 소믈리에가 뭘까? 왜 통일 소믈리에일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닌 이 방송을 끝까지 지켜보신다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통일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라고 생각하는데요. 평소에 평화에 대한 많은 공부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평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모르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평화를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눈을 감고 평화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봅니다. 푸른 초원과 유유히 흐르는 강, 그리고 하늘을 나는 월계수를 입에 문 비둘기. 여러분이 떠올린 이미지와 제가 떠올린 이미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눈을 뜨고 한반도를 한번 내려다보겠습니다. 방금 떠올린 풍경이 실현 가능할까요? 평화를 맞이하려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로마의 명장 베게티우스의 말입니다. 그러나 인류사에 있어 전쟁의 결과는 몰락뿐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평화는 힘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오로지 이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평화의 이야기가 펼쳐져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통일을 찾아 모인 25명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열린 제1회 평화캠프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평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평화인문학연구단은 올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평화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평화와 관련된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 평화캠프는 첫 회의만큼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했는데요. 평화인문학 주제들을 시작으로 해서 유네스코와 평화, 인권 현장에서 본 평화, 국경에서 평화 만들기, 평화 이론들까지 다양한 소주제 강연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자들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 역시 토론 시간을 통해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저도 준비해간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제 발표를 했는데요. 통일 잡지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마음이 맞는 이제 대학생들 몇 명 모아가지고 잡지를 내고 있는데 잡지명이 바로 두유예요, 두유. 한반도라는 정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묻고 싶은 잡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북한을 말하기에는 너희는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로 무장이 돼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반문해서 우리는 무슨 이데올로기를 잡고 있는가. 다시 돌아봤을 때 우리는 경쟁의 이데올로기를 살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분단이라든가 통일은 전혀 없는 화 취급되는데 이런 것들을 더 알려서 사람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은 평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참가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평화 인문학에 대한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평화 인문학을 검색하다가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방학, 저도 대학원생이라 방학 기간에 좀 집중적으로 배우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싶어서 캠프 포스터 보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평화라는 한문이나 뜻 자체가 공평하게 벼화자 입구, 화자가 조합어인데 벼화자 입구 조합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 공평하게 벼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나만 이제 배부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주변에 멀리 벼가 쌀이 없어서 배고파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럼 그 왜 그런 구조가 계속 재생될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과 관심으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평화에 대한 열정은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고민을 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제1회 평화캠프는 참석자 모두가 통일 그리고 평화를 한 마음으로 염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평화 캠프 어떠셨나요? 한반도에 36.5도씨 평화가 찾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제가 왜 통일 소믈리에라고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통일은 와인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향기로운 와인도 오래 두면 식초로 변한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평화의 향이 사라지기 전에 분단된 한반도가 아닌 하나된 한반도의 통일의 향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분명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바로 저, 통일 소믈리에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은 먼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통일은 다른 사람들의 일도 아닙니다. 통일은 오늘의 일이자 바로 내일, 여러분들의 모두의 일입니다. 이것만 기억한다면 통일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통일 소믈리에 정찬영 기자였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국정 목표로 제시한 행복한 통일 시대가 오기를 기원하며 끝으로 통일교육원 영상,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은 모든 인류가 꿈꾸어왔고 우리 민족이 추구하고 바라는 이상적인 국가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통일 한국은 자주적인 민족국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자주성을 위협받아왔고 세계적인 냉전 구조로 인한 분단과 동족 상잔의 비극 등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 많은 장애 요인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과정에서 외세 의존적 통일을 경계하고 통일 후에도 자주적인 민족 국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 한국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이념이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민주국가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이념을 철저히 구현한 국가를 말한다. 우리는 이미 통일 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자유로운 민주국가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통일의 과정에서부터 비민주적인 사회구조나 제도를 개선시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통일 한국은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 통일 한국을 달성하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바로 민족 성원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복지국가의 이념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민족 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야말로 통일을 이루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며 민족을 통합시키는 물질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한국은 수준 높은 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 문화의 위력은 대단하다.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리면서도 고유의 전통 문화를 간직해왔고 대륙과 해양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아시아 문화 발전의 매개자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왜곡시켰고 남북한 분단의 장기화는 문화적 동질성을 훼손시켰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21세기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인 문화 자원을 더욱 발굴하고 육성하며 동서양의 우수한 문화를 수용해서 세계적인 문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잘 다져진 자주적 민족 국가의 토대 위에 자유로운 민주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수준 높은 문화국가에 단단한 기둥을 세우면 비로소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큰 물에도 휩쓸리지 않는 통일 한국이 완성되는 것이다.